여기 지난 세월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어깨 50견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남들 다 아픈 어깨, 남들 다 걸리는 50견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50견을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단 한 뼘만큼도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 순간까지 말이죠. 도대체 왜 김 씨는 50견으로 수술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흔한 50견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수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제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그 대책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출연한 50견 영상 조회수가 215만. 와, 많네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50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해에 50견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유병률도 없고 인지도도 높은 병인데요. 근데 50견이라는 병 이름은 대부분 알지만 또 이 50견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김 원장님은 이 50견 때문에 수술한 환자 중에서 그렇게 큰 수술을 한 분들 기억을 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런 환자분이 되게 많으시니까요.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큰 수술도 큰 수술이지만은 되게 기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요? 네. 와. 처음엔 약도 먹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는 주사도 맞아다 안 돼서 뭐 브리지망이나 시술을 한 경우 거기서 끝나면 아주 좋은 건데 또 그게 안 돼서 이제 관절 내시경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본 경우는 브리지망 시술을 하다가 그 안쪽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착이 너무 유착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50견으로 고생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우 선생님 아 나 지금 팔 요만큼도 못 움직이고 너무 아파 죽겠어 이러시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낫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강제로 하셨다고. 내가 나이 먹고 울면서 병원 나왔잖아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이런 거 맞아? 라고 물으신 맞아요. 분도 계셨거든요. 일단, 근데 이런 시술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환자분에게 꺾는다고 표현을 하죠. 네네 꺾는 거죠. 네. 일단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제한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유착을 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리지망 같은 시술을 좀 하기도 하죠. 네. 50견이 저희 같은 사람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아, 나 있잖아 속옷 채우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옷 입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이러시면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 여보 나 머리 감는데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 머리도 못 감는다면서 구박은 다 맞았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사네 안 사네 막 이러면서 그 부부싸움까지 일어난 분도 계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해 안 보여요. 네네네.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갔다가 이 뒤처리가 안 돼가지고 아, 맞아요. 너무 자괴감이 느꼈다고 네.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정말 어느 정도 큰지 좀 알고 싶어요. 잠깐도 못 참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네. 겉으로 봐서 멀쩡하시니까요. 다만 이제 아프고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특징이.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어깨가 이제 관절 중에서 운동범위에서 제일 좋은데 그걸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어요. 네. 그 관절막 전체 다 염증이 생기고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도 다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야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밤에 아프니까 아예 야간통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밤에. 정말 실제로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뭐로 눕는 것도 더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고요. 뭐 아픈 거는 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지만 50견 특징상 아픈 게 너무 오래 지나면 조금 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이제 굳는 게 남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50견이 정말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그걸 움직이라고 하면 통증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고 하고 근데 아파 죽겠는데 운동을 할 수 없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참 힘들죠. 네. 옆에서 꺾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이런 걸 하거든요. 네. 물리치료는 직접적으로 이제 주위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증상을 좋게 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약물은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걸 써서 조금 염증을 떨어뜨리면 아픈 게 좋아지니까 운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데요. 그게 모자르면 요즘에는 이제 운동치료, 도수치료라고 아시죠? 그걸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치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또 뭐 50견의 원인 중에 유착성 관절낭염은 혼자 생기는 게 아닌 게 많아서요. 그 전에 원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충격파도 해보고 뭐 도수치료도 다 해보시죠. 네, 한 분은 또 이러셨어요. 있잖아요. 내가 말이요 병원을 여기만 온 게 아니요. 저짝 병원도 갔는데 다 똑같아. 그냥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이나 물리치료가 한계가 있나요? 있죠. 50견 정도에 따라 염증이 얼마나 많이에 따라 다르고 또 약만 써서는 사실 일단 굳어져 버리면 풀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물론 소염제를 써서 좀 줄여주고 운동을 해서 더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목표가 더 크고요. 근데 너무 심하면 사실 약도 안 통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운동이 안 되니까 점점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초기 치료를 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그쵸. 이제 이렇게 해도 계속 아프고 또 이제 운동하라고 하면 잘 운동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운동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병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 맞는 게 이런 브리스망이라는 이제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치료예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내에도 있었는데 이제 잘 안 했죠. 근데 요즘은 그걸 많이 좀 하면서 그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댓글을 보면 이 브리즈망 시술을 받아서 되게 많이 좋았다, 효과가 좋다, 한순간에 내 통증이 사라졌다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브리즈망 시술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뭘까요? 그때 215만 조회수? 네네네. 외래도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브리즈망 하신 분도 많고 물론 이제 해서 결과가 좀 참 좋은데 일단 브리즈망이라는 것 자체가 굳어진 걸 풀어주는 거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 사례에서 뭐 선생님이 콱 꺾으셨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브리즈망의 일종이지만 너무 아프니까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팔만 마취를 좀 해서 아픈 거 없이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옆에서 운동을 다 시켜보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게 요즘에 하는 브리즈망 시술이죠. 그래서 그 안에 유착 방지제하고 주사치료도 같이 하면서 운동 범위도 넓혀주고 이걸 통째로 같이 합니다. 한 번에.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한 대 때릴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너무 아팠다고 그렇게 진짜로 그럴 만한 위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아프신데 네. 꺾으니까 네. 저희가 그걸 안 하더라도 이제 외래에서 운동 범위를 좀 재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할 때 움찔움찔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한 대 치고 했다고 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브리즈망 시술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제한은 없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깔끔하게 안 됐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보통 저희는 한 번 하고요. 운동 범위가 많이 돌아오고 통증이 줄어들면 보통 그 이후에는 혼자 재활 운동을 좀 배우셔서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브리스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라는데 그러니까 브리스망은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팔 움직이고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기를 안 아프게
맞지라는 거예요. 안 아픈 상태에서 의사가 팔을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 반대로 돌려주고 해서 여섯 가지 동작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지 뭐 다른 시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브리스번 하면은 이름이 뭐 좀 이렇게 그 거창하기도 하고 네, 네. 굉장히 힘든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운동을 의사가 시켜준다. 실제 시술은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네. 마취 하고 깨는 게 더 걸리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5분. 그러니까 이제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주시는 거지만 네. 이제 브리스번은 의사가 해주는. 이제 운동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스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술이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악플을 남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이 50견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브리즈망 시술 이거 권하시겠어요? 바로 하죠. 그것만 있다면. 그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비용도 사실 수술하고 비교해보면 비싼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이란 게 일회성인데 그거는 이게 50견이 뭐 6개월, 1년, 2년을 갈지 모르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치료를 한다고 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거보다 시간도 있어요. 훨씬 많고 아픈 것도 오래 느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활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돈과 통증 다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50견 그거를 찾아보다가 우리 원장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의료진의 몫이다. 그런데 다시 안 굳게 하는 건 환자분의 몫이다. 라고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렇네요. 저는 맞아요. 띵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사회화하는 게 어렵거든요. 특징적으로 되게 예민해지세요. 맞아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사실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불면증이 생기고 자꾸 쌓이면 다른 병까지 생기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뭐 통증 있거나 뭐 50견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빨리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그러니까 제대로 받고 제가 여태까지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통증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통증을 계속 살고 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 삶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 몸이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고 그게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단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50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